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2장 6절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너는 도둑을 보면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다. 너의 입은 악행을 저지르고 너의 혀는 강계를 꾸며낸다.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너는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고 내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네가 이런 짓들을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내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내가 잡아 찢어도 구해줄 자 없으리라.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는 나를 공경하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강로는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를 같이 펴서 오늘 독서, 화답송, 복음안호송, 복음까지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잘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독서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을 전해 들었죠.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죄악들의 정점을, 죄악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음을 아모스 예언자의 입으로 전달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독서에 이렇게 나오죠. 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하느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느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화답송을 바쳤죠. 그리고 이 화답송의 후렴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오늘 아모스 예언서와 그리고 화답송의 이 시편 말씀은 분명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지 말라고, 하느님을 찾으라고, 하느님을 뒷전으로 생각했던 그 아모스 예언서,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만큼 이랬으니까 너희들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팽겨치면 안 된다고.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 직전에 복음 환호송이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느님의 말씀에 그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진 상황 속에서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복음 환호송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준비가 끝마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들었죠. 그런데 이 독서와 화답송, 복음 환호송으로 넘어가면서 분명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준비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조금 그 흐름을 달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율법 학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함께 들었죠. 인간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소홀히 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라 하면서 오히려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듯인지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이러한 독서, 화답송, 복음 환호송, 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봉독되었겠습니까?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에 어제 주일 미사를 드렸다고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등 하느님을 잊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떠올려 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경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떠했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의 경고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로 이끌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일상을 시작하는 이날, 월요일이라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께 당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계속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번 주간 우리 연중 13주간의 봉기도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찰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